네,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5.18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쉬움을 남긴 채 어제 활동을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포 책임자와 안매장 등 핵심 과제들을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조사위는 지난 4년간의 조사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들의 신원과 사망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내고 성폭력 사건을 규명해낸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그러나 발포 책임자와 안매장, 5.18 관련 기록의 은폐 조작 등 6개 핵심 과제는 이번에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사위 내부에서도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그러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기 때문에 2기 조사위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천착해서 광주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선 당시 계엄군들의 고백이 필수적이라며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구의 성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이 좀 수렴이 되면 상설화하는 형태, 그리고 이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 강제 조사권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조사위가 권고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기념사업의 국가지원 의무를 규정한 가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